자, 일치와 화법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문제풀이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일치와 화법 한번더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했던 것들 보면서 아, 이런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화법과 일치와 화법이 문제가 나오는 거라는 거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Okay, both Sam and his brother are going on a field trip이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수의 일치에서 어느 파트였냐? 일단 쭉뭐다 할까요? 뜻은 샘과 그의 남자 형제 몇명 있는데 두명 있는데 두명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데이로 바꿔 쓸수 있죠. 개들이죠, 개들. 그러니까 데이 뒤에는 are가 당연히 어울린다. 샘과 남자 형제 둘다 are going.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네요. 뭐, go on a field trip이란 표현도 알아두시면 많이 쓰입니다. go on a field trip 하면 현장 학습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샘과 그의 브라더 둘이서 같이 현장 학습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go on a field trip. 오케이, go on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예를 소풍 가다라는 것 경우에도 go on a picnic이라든지. 그래서 go on a라는 표현 많이 쓰입니다. go on a field trip, go on a picnic, go on a business, 뭐 출장 가다 이런 뜻이죠. go on a business.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of my friends. 예를 들어서 뭐내 친구가 10명이 있는데 그중 일부라고 했으니까 뭐한뭐 4, 5명 이렇게 되겠죠. 4명이나 5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로 취급해야 되겠죠. 내 친구들 중몇명 그들이 day니까 day want겠죠. to come with us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친구들 몇 명이 오늘 밤 우리랑 같이 오고 싶어 해. 오케이, 그 다음에 10 years. 10년은 뭐 long time. 긴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죠. 10년은 긴 시간이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 하기에? 기다리기에. 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배운 적 있고요.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간 기다리기엔 긴 시간, 그러니까 명사인 타임을 꾸미고 있습니다. 타임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to 부정사를 보고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주의용법이라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죠. 10년은 내가 기다리기에는 어떤 시간 긴 시간이다. to wait이 타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인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is가 맞겠죠.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는 a number of books하고 구분해서 꼭 알아두라 했죠. a number of books라는 표현도 존재할 수 있고 the number of books라는 표현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 일단 a number of books 먼저 설명하면 a number of books는 a number of가 뭐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man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취급한다? day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단 말이죠. 책, 많은 책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A number of books는. 그러니까 그것들인 day로 바꿔 쓸수 있지만, the number of books는 뜻이 책의 권수죠. 책의 개수란 뜻이니까. 책의 개수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고 it 취급했다라고 했죠. it, 어디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이란 뜻이죠.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숫자가, 도서관에 있는 책의 숫자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s increas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도서관에 있는 책의 권수가 그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증가 중이다.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 어디서 만나봤느냐라는 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일단 both A and B는 복수에서 나왔습니다. Focus 87에. 그래서 여기 both A and B 나오고 있죠.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설명에 준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some of my friends는 어디 나왔냐? 여기에 뭐냐? 뭐 여기에 나오네요. 분수 of 복수 명사, some of 복수 명사, most of 복수 명사, half of 복수 명사, the rest of 복수 명사도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라는 문법 할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 years is a long time for me to waste는 어디서 나왔냐면 단수 취급할 때 어디에서 다뤘냐? 어떤 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시간이나 거리, 금액, 무게의 명사나 학문 이름 중에서 S로 끝나는 학문의 명칭들도
어떤 학문의 명칭이라든지 어떤 뭐 10년이라는 것을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they 취급하지 않고 it 취급해야 된다. it과 어울리는 동사를 써야 한다. it is a long time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는 뭐 단수 취급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디 나왔는가? 아, 여기 있네. the number of books 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고 비교하는 게 a number of books 명사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 할 때 다루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있는 말을 비교해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ach of my brothers 해놓고 wear 하고 glasses 하라 했으니까 내 남자 형제 각자가 이 말이죠. 내 남자 형제 각자가 뭐 그렇게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문법스럽게 해석하면 뭐 이 해석은 나의 남자 형제들 각자 이런 뜻인데요.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 남자 형제들 이런 뜻이죠. 내 남자 형제들이 안경 낀다 라는 뜻인데요. each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들은 안경 낍니다 또는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 남자 형제 각자 각각이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 취급한다 이겁니다. they 취급하면 안 된다. 해석상 나의 남자 형제들이 안경 낀다 라고 하기 때문에 they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they가 아니고 he로 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each나 또는 every 같이 했습니다. each나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고 뭐가 와야 된다라고 했냐 셀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셀 수 있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라고 얘기했죠.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뜻은 뭐 모든 뭐 everybody 하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everybody everyone 모든 사람들 마치 day처럼 생각되는데 day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half of the questions 그 질문의 절반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이 10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면 5개죠. 5가지 질문 이렇게 우리가 뭐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질문들 중 절반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된다 얘는 day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y are very difficult 해야 되겠죠. 질문들 중 절반이 어려웠다, 매우 어렵다 이런 뜻이죠. they are very difficult 해야 된다. half of 복수명사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중1 때 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냐. there 해놓고 그 뒤에 비동사를 오라 했으니까 뭐가 있다 표현하라는 거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많은 다른 종류의 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무슨 명사니까 복수 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취급해서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여기 넣어야 된다 이거죠.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다. 그래서 there 뒤에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everyone in the office 어디에 있는 누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해석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절대로 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they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오고 단수 취급하니까 he has a computer, she has a computer처럼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똑같이 했던 거죠. each나 every 뒤엔 셀 수 있는 단수가 오고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에 where가 아니고 일반 동사에 s가 들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have가 아니고 has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half of 복수명사 복수 취급하니까 r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복수의 것이 셀 수 있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가 와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밑줄신 부분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한 후에 바르게 고치기까지 해야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 배웠다 과거에 배웠단 얘기죠. 그가 과거에 배웠다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 힘이다. 그는 지식이 힘이라고 배웠다. 그럼 여기 과거인데 여기 과거 시제 때 현재 시제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is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is가 was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할 때냐? 이거는 어느 파트 문법적 제목은 뭐?
CJ일치죠, 이거. CJ일치. CJ일치에 뭐라고 했냐? 예외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CJ일치의 예외. 오케이. 그래서 그가 지식, 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죠. 이거 아는, knowledge is power가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나 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속담, 영어로, saying이라고 하죠. saying. 그쵸? 속담 같은 것은 뭐 취급한다? fact 취급한다 했어요. 사실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가 온 것이 시제일치의 예외죠. 여기에 원래 과거면 여기에 주절에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가 왔지? 이거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어떤 속담을 얘기한 거니까 틀린 곳이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promised. 위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시제에 약속했다? 과거에 약속했다는 거 한 거죠. 내가 과거에 약속했다? 여기 대시 생략됐고요. 겉 만드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내가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거라고, 늦게까지 깨어 있을 거라고, 깨어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늦게까지 일찍 잘 깨요라고 약속했다 이 말이죠. 일찍 자겠다고. 늦게까지 깨어 있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과거인데 여기에 이게 오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떤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과거 이런 걸 보고 뭐라 했냐 이런 걸 보고 여기에 와야 될 시제는 뭐에 뭐 과거의 미래가 와야 된다 했어요. 과거의 미래. 그러니까 will에 무슨 형태가 와야 되겠다? will에 과거형이 와야 되니까 얘는 틀렸고 will을 would로 고쳐서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여기 과거인데 여기 현재 왜 왔지? 틀린 거 아니야?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속담을 얘기했으니까 시제에 관계없이 항상 현재 시제 쓴다 했고요. 얘는 내가 늦게까지 깨어있진 않겠다고 언제 약속한 거야? 과거에 약속한 겁니다. 과거의 앞으로는 과거의 시점의 앞으로는 과거의 시점의 미래죠. 과거의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일주일 전에 약속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약속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약속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화 이 이후로는 늦게까지 깨 있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 당시 약속을 하던 일요일 시점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미래지만 이 말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도 가질 수 있고 무엇무엇을 이것도 겉만드는 대시죠. 무엇무엇을 말했다니까. 그래서 말하다 라는 동사가 많은데 사형식을 할 수 있는 A에게 B를 말하다 할 수 있는 사형식 동사 말하다는 tell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한테 us한테 that there were 7 days in a week.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가 있었다? 7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죠. 어디에? 일주일에. 일주일은 7일이야 라고 초딩들한테 야 저 유치원생들한테 일주일 며칠이에요? 일주일은 7일이죠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1, 2와 똑같이 1, 2번과 똑같이 계속해서 뭐 배웠던 거 과거고 약속했던 거 과거고 말씀하셨던 거 다 과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종속절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과거라면 여기는 뭐 아니면 뭐예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니까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주일에는 7일이 있다라고 얘기한 뭘 얘기했으니까 팩트를 얘기했으니까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사실을 얘기했으므로 여기에 wer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다? 사실을 얘기하는 팩트 시제죠. There are 7 days. 7일이 있어. 일주일에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시제일치의 예외라면서 배웠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일주일에는 7일이 있었고 지금도 일주일은 7일이고요. 100년 뒤에도 아마 인간이 살아있다면 일주일은 7일일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인 거죠. 과거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도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idn't know 하고 있네요. 그녀가 무슨 시제에 몰랐냐? 과거 시제에 몰랐어요. 됐습니까? 과거에 몰랐습니다. 아 그녀가 몰랐다. That the bank closes at 4. 그래서 은행이 몇 시에 문을 닫는다? 4시에 문을 닫는다는 걸 몰랐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또 계속해서 1, 2, 3, 4 계속해서 주절의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과거라면 원칙적으로 여기 뭐 아니면 뭐 과거 시제 아니면 head plus pp죠.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게 은행이 4시에 닫는다는 걸 몰랐는데 은행이 4시에 닫는 건 뭡니까? 사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리지 않았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다. 그녀는 은행이 4시에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과거에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에도 사실일 내용을 몰랐다. 오케이, 그래서 1, 3, 5 계속해서 뭐가? 시제일치의 예외적인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종류가 속담, knowledge is power, Oliver catches the worm 같은 것들. 일주일에 7일이 있다, 은행이 4시에 닫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선생님 자꾸 팩트, 팩트, 팩트 하는데 뭐가 팩트인지 이런 예문들을 보면서 익혀야 되겠죠. He proved. 그가 뭐 했다? 증명했다라는 얘기죠. 증명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가 증명했다. That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그가 증명해. 갈릴레오 갈릴레이겠죠, 이 사람은. 뭐를 증명했냐면 지구가 이동한다. 뭐 주변을? 태양 주변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그 남자가 증명했습니다.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자, 그러면 증명했던 것이 제가 계속해서 1, 2, 3, 4, 5 다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증명한 것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과학적 팩트죠. Scientific fac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he Earth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과 어울리는 move의 형태 현재 시제는 moves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proved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자,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각각 만나봤는지 시제였습니다. 여기는 시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냐 하면은 뭐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현재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동사는 네 하고 싶은 표현 시제를 다 쓸 수 있다.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그가 언제 생각하면 현재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하는데 그가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에 그땐 참 행복했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가 되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가 과거에 말했으면 그가 축구팀을 응원했던 것도 과거의 일인 거죠. 절대 현재의 일을 과거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했던 시점과 응원했던 시점이 같으니까 둘 다 같은 과거죠. 근데 이거 뭐 이번에는 head supported라는 과거가 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뭐 그가 말했던 게 어제 얘기했는데 내가 작년에는 그 축구팀을 응원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작년에 한 행동이다. 말했던 거 어젠데 이게 작년 일이면 이때 쓰는 걸 보고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 head plus pp를 써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과거일 때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정상이야. 그런데 그 다음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뭐 불변의 진리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뭐는 거 The Earth moves around. 그 다음에 격언 Knowledge is powe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과학적 사실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죠. 현재의 습관 뭐 현재의 습관은 사람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은행이 4시에 잡는 거는 어떤 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관행이나 습관 이런 것들 다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주절이 과거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칼질하고 문장 만들기. 그래서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쓰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절반 그러면 그 돈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싶으면 half of를 쓰면 되겠죠. half of the money죠. half of the money. half of the money는 암만 길어봤자 뭐다? it이죠. it. 그럼 it 뒤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mine.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half of the money is mine.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했냐? 다시 수의 일치에서 half of 단수 명사죠. half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단수의 절반, 그러니까 한 개의 절반 취급하는 겁니다. 한 개의 절반이니까 이게 여럿일 수가 없죠. 동그라미 한 번 그렸습니다. It is mine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만들려고 할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a number of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ny soldiers 할 거를 many soldiers 대신에 a
number of soldiers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A number of soldi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They 취급한다. They are 해야 되죠. 비동사의 형태는 they랑 어울리는 are로 바뀌고 머무는 중이다. They are staying. A number of soldiers are staying. 어디에? Here.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They are staying here. 걔들 여기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명사는 they랑 어울리는 동사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 그는 그녀가 곧 올 것이라 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그럼 그가 무슨 시제에 말했냐면 과거 시제 말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절이 올 거니까 대절 좋아하는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대절 좋아하는 건 바로 say 동사의 과거형 said 쓰면 되겠죠. He said that. 그래서 그녀가 올 거야. She will come soon.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다? 여기에 과거면 얘는 언제 뭐가 된다? 과거의 뭐가 돼야 되니까? 미래가 돼야 되니까 will이 아니고 어떻게 쓰면 되겠다? would를 쓰면 되겠죠. She would come soon. He said that she would come soon.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미래니까 said와 would가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와야 된다. 계속해서 무대 위에 몇 명의 배우들이 있대요. Some actor 있다 표현이죠. 누가 있다 표현이니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인데 여기에 some actor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럼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re are some actors on the stag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2 더하기 2가 4가 된다라 는 사실을 팩트를 뭐 했습니까? 몰랐죠. 그가 몰랐던 거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었다? 과거로 표현돼 있는 거죠. 그가 과거에 몰랐습니다. That 2 and 2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겠습니까? 아니죠. it 취급해서 it이랑 어울리는데 얘가 얘기하는 게 과학적 사실이죠. 수학적 사실이죠.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it makes for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했던 겁니다.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건 팩트죠. 몰랐던 건 과거이지만 몰랐던 것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주절의 시제와 과거면 원래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입니다. made 아니면 had made 와야 되는데 상관없이 팩트를 사용하고 2&2가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여자아이들 중 일부가 썸어부스란 말이죠. 이거 썸어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아이들이 20명 있었는데 뭐 한 뭐 5명이 놀고 있어.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다 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some of the girls. Some of the girl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걔들이 놀고 있는 거니까 they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수와 시제의 일치에 대한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화법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평소문의 화법부터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했다 뭐 이런 것들 우리말로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모두 만들 줄 알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He told me 뭐 어쩌고 저쩌고 He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그가 누구한테 말했다? 나한테 말했죠. 무슨 시제? 과거에 말한 거죠. 그가 과거에 나한테 말했는데 그가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단 말이죠. He didn't know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는 나한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라는 문장이고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 는 것을 몰랐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또 다 써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넣어라. 탑모스트.
자, 이게 화법이니까 화법을 공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인데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는 그는 그러니까 무엇을 told me. 자, 이런 화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화법이라 그러죠. 그러면 얘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he told me, 이건 지금 간접 화법인데 이걸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said to me, 심표상 따옴표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거 지금 무슨 문이라 합니까? 이런 걸 보고 부정문이라 합니까? 의문문이라 합니까? 명령문이라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이죠. 평서문.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문제는 평서문의 화법 전환입니다. 평서문의 화법 전환. 그래서 뭐 say는 say로, 뭐 say to는 tell로, say to는 왜 tell로 바꿔야 되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tell로 바뀌고 있는 거죠. he told me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쌍따옴표 없앤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이용하라는 건 그럼 왜 해야 되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 뭐 만드는 데 써야 된다? 겉 만드는 데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 이거 무슨 시제였습니까? 현재 시제였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제로 바꿨다? He didn't know what to do로 바뀌고 있죠. didn't know는 얘랑 똑같은 시제, 과거 시제로 바뀐 거죠. 인칭이나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I가 he가 되는 거죠. 그가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걸 한 사람이 he니까 he told me that he didn't know what to do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문제가 어떤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The doctor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had an allergy to nuts. 자, 이건 뭐 무슨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가 나한테 시켰다, 요구했다 일 수도 있고 물어봤다 일 수도 있겠죠.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요구하다 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어떨 때 ask가 요구하다라는 뜻이 된다 했으면 했냐 하면 어떤 구조로 돼 있을 때 ask a to 부정사죠. ask a to 두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asked me 했다. I had an allergy to nuts. 그래서 뭘 물어봤냐? 내가 견과류에 뭐를 가지고 알레르기를 이 말이죠. 의사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견과류에 땅콩 같은데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상 의사가 나한테 내가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if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장 요 써 있는 대로 해석하면 그 의사가 나에게 물었다. 뭘 물었냐? 내가 너츠에게 의사가 나 he the doctor asked me the doctor asked me if whether I had an allergy to nuts. 얘를 이런 거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그런다 했고요. 이걸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바꿔 보면 그 의사가 나에게 뭐했다? 말했다? 뭐 물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말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바뀐다고 배웠으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구는 당신은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에 시제는 현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an allergy to nuts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The doctor가 said to me,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an
allergy to nuts 하고 물음표죠. 물음표 됐습니까? 자, 이건 뭐 할 때 배웠던 거냐? 뭐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간접 합법할 때 했던 거죠. 이거 뭐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꿨을 때? 간접 합법으로 바꿨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나한테 말했다. 누구는 무슨 시제 가지고 있니? 당신은 현재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경과를 위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전달되는 말이 물어본 내용이니까 나에게 말했다란 말은 뭐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고 나한테 물어봤다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 쓰는 게 아니고 인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제 자 지금은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 상태로 이 문장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죠.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꿔야 된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 원래는 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디드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have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have의 형태는 과거형이 뭐로 바뀌겠어? had로 바뀌겠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if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얘가 head 속으로 have 속으로 들어와서 과거에 did가 들어왔으니까 had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면 얘가 뭐라고 주절이 이렇게 묻는 의문문이 아닌데 여기 도대체 물음표가 왜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The doctor asked me whether if I had an allergy to nuts.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뭘 쓸 수 있다 그랬다 끝에 if가 만약이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or not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if가 두 가지 뜻으로 알아들어 했습니다.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e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뭐 얘는 뭐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했고 여기에 뭐 언제 내가 참가했는지 participate 하면 참가하답니다. 언제 내가 참가했는지 어디에 회의에 참가했는지 말이죠. 내가 언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뭐라서 절대가 안 돼. 얘는 직접 묻는 말이죠. 이건 그렇죠? 직접 묻는 말이니까 얘가 답이 될 리가 없고 이게 돼야 되겠죠. He asked me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일단 해석을 쭉 쓰겠죠. 간접합법 해석대로 그가 오케이. 뭘 물었냐?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여기 had 플러스 pp니까 내가 물어본 시점보다 내가 더 과거에 언제죠. 과거에 언제. 그는 나에게 과거에 물어봤는데 당신 뭐 그가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전에 물어봤어. 10분 전에 물어봤는데 내가 회의에 참가했던 거는 1시간 전이야. 그쵸? 그럼 물어보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는 asked로 과거지만 여기는 had 플러스 pp를 쓴 거죠. 그러면 얘가 간접합법이니까 직접합법으로 바꾸면 그가 자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는 언제 그 회의에 참석 했었니? 무슨 시제? 이것도 과거겠죠. 그래서 얘를 작문하면 그가 나한테 말했다. He said to me 언제 네가 참석했었니? When did you participate in the meeting? 이렇게 물었겠죠. When did you participate in the meeting? 그래서 이 직접 의문문 자체가 뭐예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니까 얘가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는 얘가 마찬가지 일로 들어갑니다. 사라집니다. Did you 하면 묻는 느낌, 직접 묻는 느낌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데 얘로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얘 찾아보고 이거 과거니까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순간에 직접 말하는 느낌으로 했으면 이게 현재라면 이게 그냥 똑같이 과거 시제가 되면 되는데 이거 과거의 과거니까 대과거 돼야 되겠네.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바뀐 거죠. When I had participated in the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간접어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는 거네요. 오케이. He says to me.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녀가 현재 그 남자한테 말한단 말입니다.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녀가 나한테, 자, 이건 뭐예요? 말한 내용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물어본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says to는 뭐로 바뀌겠다? ask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에게 물어본다. 됐습니까? 그녀가 그 남자한테 당신 몇 살이야? 라고 물었어. 어떤 여자가 남자 나이를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ow old he is 하면 되겠죠. 그 남자가 몇 살인지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얘는 how old are you는 are you 했으니까 직접 의문문이고요. are you 했으니까 여기 is he 하면 안 되겠죠. he is가 되어서 간접 의문문이 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도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로 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said to me. 의사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get out of your car. 오케이. 이런 거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문? 명령문이라 그러죠. 명령문. 차 밖으로 나오시오. 의사가 나한테 말했다. get out of the car. 당신 차 밖으로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order 뭐하는 뜻이야? 명령했다라는 뜻이었죠. 명령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뭐냐? 포커스 92가 아니고 93인가요? 예, 그렇죠. 93의 내용이죠. 명령문에 간접합법 할 때 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 tell A to do, order A to do, ask A to do 이 얘기 계속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명령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he said to me, do your homework 했더니 he told me to my homework. 그래서 명령문 부분이 to 부정사로 바뀌고 tell A to do, order A to do 한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The police officer ordered me to get out of my car 하면 되겠죠. 내 차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order A to do가 완성됐습니다. A에게 뭐뭐하라고 명령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ther said to me. 엄마가 나한테 무슨 시제 말했냐면 과거 시제 말했습니다. 과거에 wash your hands. 또 무슨 문이야? 또 명령문이죠. 또 명령문. 됐습니까? 손 씻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tell A to do 하면 되니까 my mother told me to wash my hands 하면 되겠죠. 나의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엄마가 나한테 손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해도 되고 엄마가 나한테 손 씻으라고 뭐 했다? 시켰다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했죠. My mother made me wash my hands. 그래서 사역 동사인 경우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도 배웠죠. My mother made me wash my hands. 엄마가 시켰다? 손 씻으라?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누구한테 그녀에게 A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하란 얘기냐 하면은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하란 얘기구나. 오케이. 더하기를 쓰겠죠 선생님이 쓰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너는 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너는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뜻이니까 뭐하고 뭐하고 합치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말해
줄 수 있니?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니?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말해줄 수 있겠니? 너는 나에게 참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란 말이 있나? 있네요. 여기 미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하고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니? 그래서 무슨 문하고 무슨 문을 합쳐라? 의문문하고 의문문을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문, 의문문이 합쳐질 때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변하죠. 근데 얘는 종속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었는지라 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이 형태일 때는 무슨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인데 두 문장이 합쳐질 때 뭐가 돼야 되겠다? 간접 의문문이 되겠다,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더하기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니? 무슨 시제 말했니? 과거 시제 말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그가 과거에 말했니? Did he say? 누구에게? To her에게. What did he say to her?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냥 너는 뭐가 될 거니까 종속절이 될 거니까 네가 버르장머리 없이 이거 갖고 있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침표든 물음표든 그걸 따라라 할 거고요. 그러면 간접 의문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쳐질 거니까 문장 주절에 있는 그 문장 부호가 문장 전체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did he say 하는 순간 묻는 느낌 드니까 얘가 요 동사 원래 나왔던 동사로부터 나왔죠. 이 속으로 쏙 들어가란 말이죠. 이 속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did 하고 say 하고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say의 과거형인 said가 튀어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he said to h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what did he say였던 did he say였던 녀석이 이런 식으로 he said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한다.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What he said.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에게.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 간접 의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던 내용이냐? 거의 마지막 챕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I wonder 하고 when will you come을 합치니까 I wonder when you will come 이 된다라는 거. 여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죠. Will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드니까 you will 하면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꾸는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제리는 나한테 나는 과학을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자 한글 해석은 무슨 화법으로 써놓고는 직접 화법으로 써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시 있는 걸로 봐서 무슨 화법으로 작문하란 말이야? 간접 화법으로 작문하란 말이죠. 한글 해석은 직접 화법 써놓고 영어 작문은 간접 화법 하라 했으니까 뭐 바로 되면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한글로 간접 화법을 써보고 그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수업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제이가 내게 나는 과학 공부하는 중이야 라는 말이 보이죠?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간접화법을 바꾸면 제리는 나에게 무엇을 제리,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입니다. 여자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거 가지고 he나 she는 가지고는 틀렸다고 안 하겠습니다. 뭐 제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리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학을 왜 이래? 이렇게 말한 거죠. 됐습니까? 제리는 나에게 그가 과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직접 화법도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밑에는 간접 화법이 있지만 일단 제리가 나한테 나는 영어 과학 공부하는 중이야 말했다를 직접 화법으로 하면 제리 said to me로 시작하겠죠. 제리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I am
studying science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했다고 지금 네 쌍따옴표에 있는 거 이런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 그래 의문문이라 그래 평서문이라 그래 평서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답에 대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시 그래서 있는 거죠. 평서문에 직접화법을 간접화법 만드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직접화법으로 아니 간접화법으로 바꿨으면 제리가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told me that he 해놓고 여기에 현재시제면 현재시제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과거시니까 he was studying scie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직접화법일 때 현재 진행형이었는데 의는 뭐로 바뀌고 있다?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다. 뭐 때문에? 말했던 게 과거니까 말했던 순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을 테니까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 뭐 she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제리를 여자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제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각각 어디서 배웠던 걸 문제로 했는지 자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우리말 해석은 직접화법인데 영어로는 간접화법으로 작문하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는 그에게 나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를 간접화법으로 우리말로 먼저 쓰면 그녀는 그에게 누구를 걱정하지 마라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날 걱정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이걸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나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뭐 할 차례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이죠. 그러면 일단 뭐 쌍따옴표에 있는 거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요. 누구누구에게 말했죠. She said to him, 쉼표, Don't worry about me. 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직접 화법 속에 있는 게 무슨 문이라 합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명령문인데,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녀는 그에게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말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할 때 쓰는 게 tell A to do인데 하지 말라 했으니까 tell A not to do를 쓰면 되는 거죠. tell A not to do. 됐습니까? 그러면 she가 뭐 했다? told 했다? him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not to do not to worry about her 되겠죠. she told him Not to worry about her. 그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무슨 문, 명령문의 직접화법 명령문일 때는 tell A to do, order A to do 하는데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그냥 to do 말고 not to do 하면 된다. 라는 거 가지고 문제로 낸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 안에 전달 동사를 이용해서 간접화법으로 바꿔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접근하는 제가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뭐 천천히 차근차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겠죠. 이게 일단 여기 써 있는 이거를 뭐 우리말로 해석을 쓸 겁니다. 그렇죠?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I can repair the bike today.' 내가 그 자전거를 오늘 이렇게 말한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장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명령하는 것도 아닌 이런 문을 보고 뭐라 한다? 평서문이라 하죠, 평서문. 그러면, 뭐뭐라, 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로 간접화법 쓰면, 그녀가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자전거는 변할 리가 없죠. 똑같은 거죠. 언제? 오늘이 바뀌어야죠. 오늘이란 말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쵸? 그날이죠. 그날.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밑에다 쓰라마이죠. 됐습니까? 그럼 써보겠습니다. She가 말했다. 자, 누구누구에게 말했다가 아닙니다. 뭐뭐라 는 것을 말했다죠. 뭐뭐라 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이거 대절로 올 거고, 대절을 좋아하는 말하다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She said죠. She said 하고 생략할 수 있는 that고, 그 다음에 내가 란 말은 she고요. I can은 말하던 순간 현재였는데 여기에 과거를 만났으니까 she could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today란 말은 뭐로 바뀌겠다? that day로 바뀌겠죠. She said that she could repair the bike that day. 그녀가 그날 자전거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얘가 과거니까 여긴 최소한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 맞죠.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녀석 쌍따옴표 써있는 문장의 직접화법의 우리말해서 Our teacher said to us, turn in your report.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네요. 누구누구에게가 있습니다. 턴인 해라. 됐습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야 보고서 제출해 숙제 내. 됐습니까? 자,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명령문.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여기 tells라고 그랬으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할 때 쓰는 구조는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 해석 간접화법에 우리말 해석을 쓰면 우리들의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말했냐? 우리들의 보고서를 뭐하라고 제출하라 는 것을 뭐했다? 말씀하셨다. 이거를 써놓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큰 구조는 tell A to do고 시제가 said to였으니까 여기에 said to였으니까 시제도 똑같이 맞춰서 과거 시제하면 누가 뭐 했다? Our teacher가 told 한 거죠. us한테 to turn in our report. 우리들의 보고서를 내라고 해야 되니까 our teacher told us to turn in tell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 to do로 해서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에서 Brian said to her, Where did you leave the key? 하고 있네요. 너는 어디에 그 열쇠를 뭐했니? 두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달되는 말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고 의문문이라 그러고 의문문의 시제가 Did you leave 보이죠? 의문문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화법 전환할 때 무슨 시제로 화법이 전환되겠다? 대과거가 돼야 돼. 대과거. 됐습니까? 어디에 놓았었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해주고. 말했는 게 과거인데, 그 말하던 순간 이미 과거의 행동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게 화법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은 대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간접 화법 먼저 쓰면, 브라이언이 그녀에게, 여기 ask 쓰라 했으니까, 뭐 했다? 물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디에 그 열쇠를 뭐에 썼는지 두었었는지를 대과거에 두었는지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하면 Brian said to her 심표 쌍따옴표 Where did you leave the keys?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뀌느냐? 물어봤던 게 과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sk 과거형 Brian asked
her. 그 다음에 얘가 나오겠죠. 일단 where는 그대로 나옵니다.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이었으니까. 그러면 did가 이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과거시제, 대과거시제로 사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두었느니까 where I had plus pp the keys. 그러면 ask her where I had left the keys. 됐습니까? 그래서 전달되고 있는 문장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did you? 동사원형처럼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고 있죠.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묻던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물었으니까 전달될 때 대각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어디에 두었었는지를 과거에 물어봤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그가 여행을 갔는지, 여기다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이거죠.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자, 이거 딱 보고 저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내가 뭘 또 먼저 쓰겠다? 이걸 먼저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겼냐? 너는 이 말이죠. 당신은, 너는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라는 말도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미가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그가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합치란 말이냐?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여행을 갔니? 이거 두 개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을 합치는데 얘는 주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는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고. 근데 얘가 변하죠. 그가 여행을 갔니? 라는 말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무슨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인데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뭐가 될 예정이다? 간접 의문문이 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는 can you tell me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시제에 여행을 갔니? 과거 시제에 여행 갔니니까 did he take a trip?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죠. can you tell me 더하기 did he take a trip? 됐습니까? 그럼 이게 두 개 합쳐질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인데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질 때 can you tell me if whether. 그 다음에 얘가 원래 동사로부터 나왔으니까 들어가면 took로 바뀌겠죠. where he took a trip. 그리고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주절에 can you tell me가 가지고 있었던 문장 부호를 쓰면 됩니다. 얘를 갖다 쓰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if he took a trip or not? 그가 took a trip 했는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간접 의문문 만들 줄 아느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TBGSI,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중에 하나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여기에 뭐 who든 뭐 what이든 하여튼 의문사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누가 그녀를 행복해 주었다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니? 자, 그러면 얘는 또 더하게 쓰겠죠. 됐습니까? 뭐하고 뭐하고 합치는 거냐? 너는 뭐하니? 생각하니? 더하기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니?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 얘는 현재 시제고 누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니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는 do you think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니? who가 뭐했니? made 했니? 누구를? her를? 어떤? happy. 이게 누구의 happy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음표 붙는 거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있던 게 튀어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did가 들어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원래는 묻는 말 만들 때 did you?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얘는 안 튀어나왔죠. 왜 그렇다?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지 않죠. 뭐가 앞으로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두 개 합치면 너는 자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이나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냥 이렇게 합쳐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마음 놓으면 큰일 나죠. 여기에 뭐가 보여? TBGSI 중에 하나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된다. Who do you think made her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who의 위치가 1로 가줘야 되는 간접 의문 중에서 중3 2학기 때 배우는 문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 있나?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할 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의견 묻기 할 때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줘야 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몰랐던 사실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실시하게 될 두 번째 시험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특수의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해볼 차례네요, 오늘. 이전 시간에 나왔던 거. 자, 먼저 동사의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른다? 일반 동사의 강조고요. 비동사의 강조는 아니고 일반 동사의 강조니까 뭐 do, I do love you. 나 진짜 널 사랑해. 이 내용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My sister likes the rock band.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가 좋아하는데 그 락 밴드를 좋아한대요. 락 음악 하는 밴드를 좋아한답니다. 그럼 밑에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되게 만들라는 얘기냐? 나의 여자 형제는 그 락 밴드를 진짜 좋아해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들어 있으니까 does 들어 있으니까 my sister does like the rock band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는 My sister really likes the rock band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 I believe that 생략됐죠. I believe that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내가 언제 믿는다? 시제가 현재죠. 내가 현재 믿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현재 완료니까 그렇죠.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라는 얘기죠. 난 믿는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somewhere에서 언제 전에 뭐 해본 적 있다고 만나본 현재 완료의 무슨 적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나는 우리가 전에 어딘가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믿어. 됐습니까? 그럼 난 진짜 믿는다 하고 싶으면 believe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 believe의 형태가 believed도 아니고 believes도 아니라는 얘기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난 진짜 믿는다? I do believe 하란 얘기죠. I do believe that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전에 어딘가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진짜로 믿어. 제니 waited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그래서 제니가 기다렸죠? How long? 얼마 동안? 3시간 동안이죠. Why? 왜? To see the president. 대통령을 만나보기 위해서. 제니는 프레지던트를 se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니까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 앞에 in order를 쓸 수 있는 유일한 to 부정사죠. in order to see the president.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렸다. 됐습니까? in order to see the president. 자 그러면 진짜 기다렸다 라는 표현을 바꾸란 말이죠. 그럼 waited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waited가 됐습니까? did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형이 된거죠. 그러면 did가 빠져나오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형인 진짜 기다렸어. Jenny did wait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그래서 athlete가 뭐든가요? 운동선수를 athlete라고 그러죠. 뭐 달리기 육상선수라든지 뭐 공 가지고 하는 운동선수는 player라 그러고요. 달리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운동선수라 보고는 athlete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trained 뭐 했다? 훈련했다? 왜? For the Olympics,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athletes들이 For the Olympics를 위해서 trained 했단 얘기죠. 그럼 모든 선수들이 진짜로 올림픽을 위해서 연습했다. trained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did train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All the athletes did train for the Olympics. 올림픽을 위해서 진짜로 훈련했다. 정말 열심히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그래서 그가 식당의 주방장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became은 became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가 들어있으니까 become이죠.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형 did가 빠져나오고 become이 오면 되겠죠.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형태. He did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식당의 주방장이 진짜로 됐어. 오케이. 잠시만요. 수업 중인데. 여보세요? 수업 중인데. 네? 아니야, 우리 뭐 애들하고 뭐 와이프하고 뭐 계획해 놓는 거 있는 것 같아. 알겠어. 수고. 자, 팔다가 뭐예요? 셀이죠. 셀의 3단 변신. 셀. 솔드. 솔드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집을 팔았다라는 표현이면 과거형 이걸 써서 그냥 they sold their house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sold는 셀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이 속에 did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그럼 진짜 팔았다 하고 싶으면 they did 하고 원형인 se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did sell their house. 진짜 팔았어. 그래서 동사가 강조되지 않은 문장 표현은 they sold their house인데 강조하니까 sold를 강조하니까 did sell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Be quiet 하면 되죠. Be quiet in the library. 근데 사실은 여긴 do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명령문 중에서 be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Do be quiet. 진짜 좀 조용히 해봐 이런 느낌으로 do be quiet. 그래서 그냥 be quiet 해서 강조하고 싶으면 do be quiet 이렇게 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수강하다. 어떤 수업을 시험치다 take an exam이죠. 됐습니까? 뭐 레슨 받다 take a lesson. 그래서 여기 사용할 동사는 take 동사죠. take 수강했다가 뭐야? take 동사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이 말이 없이 그냥 수강했다면 I took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이렇게 되겠죠. related to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related to가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시험 문제라든지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올 거예요. 뭐뭐와 관련된. 됐습니까? 아메리칸 컬처와 관련된 올드 코시스들을. 그래서 내가 그냥 수업을 받았으면 I took all the courses인데 took은 take의 과거형이니까 take 속에 did가 들어간 거고 빠져나와서 I did take 하면 되겠죠. 내가 진짜 take 했어. I did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그 소년이 진짜로 햄릿을 읽는다. 딱 봐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읽었다가 아니고 읽는다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표현이죠. 그 멍청해 애가 좀 별로 저 책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 햄릿 읽네. 오 대단하다. 진짜 읽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없다면 The boy reads 해야 되겠죠. The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The boy reads Hamlet 해야 되는데 이 속에 does가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강조하고 싶다니까 The boy does
read, 햄릿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죠. 자, 3인칭 단수 동사에 does가 들어가 있다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걸 하는 거죠. 그걸 다시 꺼내서 동사 앞에 갖다 놔서 동사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자, 돌보다가 있네요. 돌보다. 그러면 돌보다 하면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죠? 돌보다 몇 종 세트? 돌보다 몇 종 세트? 3종 세트 아셔야죠.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세 가지 표현. 뭐하고 뭐하고 뭐. Take care of. 또 care for. 또 look after.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입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그리고 얘랑 꼭 비교해서 하나 얘기해 드리는데요. 비교 표현은 뭐가 있냐? Care about. I don't care about it. 뭔 뜻이야?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얘는 뭐하다? 신경 쓰다입니다. 신경 쓰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Care for는 돌보다고요. Care about은 상관하다. 신경 쓰다. 아, 나 상관없으니까 네 맘대로 해. I don't care about it.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뭐 방역 때문에 웬만하면 온라인 수업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한 시기입니다.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프라인 이렇게 면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온라인 수업 하면은 잠깐만요. 카톡으로 중요한 질문이 와서 학생한테 뭐라고 그랬죠? 줌. 오케이. 웬만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그러니까 뭐 온라인 수업 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2월 정도부터 너도 나도 이제 뭐 3월부터 온라인 수업 했으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학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온라인 수업 하니까 뭐가 커진다 그래요? 응?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뭐가 땡땡 격차가 커진다 그러는데요? 무슨 격차? 학력 격차가 커진다 그러죠. 학력 격차. 그럼 온라인 수업 하는데 학력 격차가 왜 커질까? 응? 할 놈은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공부할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아, 나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들이 알아서 막 찾아서 막 합니다 막. 뭐 선생님들이 멱살 잡고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할 애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요. 뭐 집에서 뭐 과외도 하고 지들이 알아서 막 공부를 막 하니까 걔들은 계속 성적이 좋아져요. 근데 안 할 애들은 안 그래도 안 하는데 아싸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아예 잘하든지 아니면 뭐 박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맞게 나갔고 내가 뭐 어휘 파트를 해봤는데 한두 명이 겨우겨우 하고 있고 하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뭐 하든 말든 뭐 멱살 쥐고 흔들고 뭐 주말에 나오라고 하든 말든 안 하는 놈도 있고 뭐 나와서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는데 뭐 온갖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시기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고요. 여러분들끼리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뭐 교회 같은 데서야 뭐 마스크 벗고 뭐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뭐 마스크 벗고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문제가 그 사람도 좀 지키지 좀 방역수칙 좀 아유. 자 그래서 돌보다 3종 세트입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좀 흐릿하긴 하네요. 저 칸이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칸이 네 개야. 칸이 네 개란 말은 이 중에 이 돌보다 이 세 개 중에서 강조니까 뭘 쓰란 얘기냐? 이걸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걸 쓰란 말이죠. 이것만 해도 세 개니까 강조할 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하나 하면 네 칸에 딱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써서 이 표현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가 일주일에 한 번 꼭 아이들을 돌본다. 어떤 he에 대한 fact죠. 어떤 남자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가 돌본다는 he takes care of였죠. 그러면 takes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들어있으니까 he does take care of 하란 말이죠. He does take care of the 원래는 he takes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였는데 진짜로 돌봐줍니다 하려니까 takes 속에 있던 does가 take 강조하려고 튀어나왔습니다. He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3개였으면 뭐 care for나 look after 가지고 해야 되겠죠. He does look after 라든지 he does care for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케이트는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그에게 담배 끊으라 는 것을 정말로 경고했다. 경고하다가 뭐죠? 경고, W로 시작하는데요. Warn the warn. 그래서 warn. 자, warn은 이제 그 warn도 어떤 구조를 쓸 수 있냐면 warn a to do를 쓸 수 있습니다. warn a to do. warn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겠죠. tell a to do가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warn이라는 동사도 5형식 동사입니다. 자, 근데 시제가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제 정말로 이런 느낌 없이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 끊으라고 경고했다 라는 그런 그냥 평범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있으면 케이트 시제가 과거니까 케이트 warned him to quit smoking 이렇게 됐겠죠. 그럼 warned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가 들어있죠. 과거니까. 그래서 did warn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did warn him to quit smoking. 진짜 경고했어. 그래서 warn a to do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여러분들 뭐 warning 뭐 이런 거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뭐 가끔씩 게임 막 하다 보면 막 뭐 화면이 막 빨갛게 막 되고 뭐 warning 뭐 이런 뜻이죠. 경고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진짜로 공부한다. 시제가 현재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녀가 음악 공부한다 라는 말 하고 싶으면 그녀네요. 그래서 she가 현재 시제니까 studies music where in Boston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진짜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oes 들어있으니까 does가 이렇게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모습인 study로 들어가면 되겠죠. She does study music in Boston. study를 강조하고 싶은데 she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정말로 줬대요. 누구에게 A에게 무엇을 이것을 진짜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이런 정말로 이런 느낌이 없으면 시제가 과거니까 I gave 이러면 되겠죠. 근데 진짜로 줬다니까 이 속에 gave는 give의 과거니까 이 속에 did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줬어. I did give whom her What? Your letter and present 하면 되겠죠. 뭐 present 대신에 gift 쓰셔도 상관없고요. I did give her. 내가 진짜 줬어. Your letter and present. Your letter and gift. 봉사의 강조는 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두냐 더즈냐 디드냐 이런 것도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원래 따로라 했죠. 명사의 강조 따로 있고요 부정어의 강조 따로 있는데 일단 명사의 강조하면 일단 먼먼 셀프였어. 먼먼 셀프. 그러니까 I did it 이러면 내가 그거 했어 이런 뜻이죠. 내가 그거 했어. 근데 내가 직접 했어 이럴 때 여기에 또는 문장 끝에다가 I니까 뭐 I myself did it이나 I did it myself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명사의 강조의 첫 번째였죠. 제기대명사의 강조 적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로 명사 강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슨 뜻
바로 그 남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 남자가 명사인데 바로 그 라는 말 넣으면 남자라는 명사가 강조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뭐였다? The very 하고 man이니까 뭐 the very 이런 말이 man이라는 명사를 바로 그 놈 이렇듯이 바로 그 놈 바로 the very man 할 수 있다가 명사의 강조였습니다. 그 다음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는 나는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이 시간 좀 되면 좀 주저하죠. 난 배고프지 않다는 그냥 부정문이죠. 부정문. 이 속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다라든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도무지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뭐가 강조된다?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전혀가 뭐였고 뭐뭐 not at all이었죠. not at all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도무지는 not in the least였죠. 이런 것들이 부정어에 강조했습니다. 됐습니까? I don't know about it in the least. 난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 I'm not hungry at all. 난 전혀 배 안 고픈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돼 있냐? 뭐 1번 문제 He himself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뭐 이거 문제 답을 고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뜻이다? 그가 직접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직접 갔다. 이 himself가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하고 있고 he를 강조하고 있고 he의 품사가 대명사죠. 명사. 명사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그가 직접 갔다.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그가 어젯밤에 파티에 직접 갔어. 뭐 웬만하면 파티에 안 가는 사람인데 좀 특이한 행동,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he himself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할 수도 있고 himself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문장 끝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He went to the party last night himself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 himself 여기에 있던 어쨌든 강조적인 거고 생략할 수 있는데 만약에 he loves himself 할 때는 얘는 love라는 동사에 무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럴 때를 보고 무슨적 용법의 제기대명사라고 그러고 제기적 용법의 강조적이 아니고 제기적 용법의 제기대명사라고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목적어가 사라지게 되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도 himself고 여기에도 himself 똑같은 거 있는데 이 himself하고 여기에 있는 himself하고 하는 일이 다르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o does he love에 대한 대답이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얘가 뭐란 얘기고 명사란 얘기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 용법이라 했고요. 이런 거는 그가 직접 갔어요 라는 뜻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제기적 용법과 강조 용법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 saw the thief myself 겠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그 도둑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강조적 용법에 myself를 여기다 놓고요. 마찬가지 I 바로 뒤에다가 I myself saw the thief 내가 직접 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idn't see the accident at all 이죠. 그래서 not at all은 무슨 뜻이다?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전혀 그 사고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at all이 없으면 그냥 They didn't see the accident니까 그들은 사고 못 봤어요 이런 뜻인데 at all이 들어가니까 전혀 못 봤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t all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in the least도 이 자리에 쓸 수 있다. 도무지 보지 못했어요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부정어의 강조죠 이건. They didn't see the accident in the least. 도무지 보지 못했어요. 얘는 도무지란 뜻이고 얘는 전혀란 뜻인데 어쨌든 도무지 못 봤다나 전혀 못 봤다나 똑같이 못 봤다고 강조하는 거죠. 못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the very woman. 뭔 소리다? 그녀가 바로 그 여자다 이런 얘기죠. 그녀가 바로 그 여자야. 관계사 떴죠? 여자는 여잔데 뭐 어떤 여자 that he has been looking for.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왔던, looking for 해왔던, 찾아왔던 그 여자가 바로 그 남자가 요런 거 보고 이제 뭐 간단하게 천천히 설명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사 덩어리인데, 그쵸? 다 동사 덩어리인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has been을 봤더니 얘는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를 보니까 얘는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면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녀가 뭐 그녀 그 남자가 그 남 he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looking for 해왔으면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는 바로 그 여자야. 더베리를 사용해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여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not in the least. I'm not in the least surprised at the result. 그래서 나는 그 결과에 도무지 놀라지가 않았어. 이 말이죠. 나는 그 결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예상했던 건데 도무지 놀랍지 않은데. 됐습니까? I'm not in the least surprised at the result. 그래서 be surprised as 뭐뭐에 놀라던데 not in the list니까 전혀 도무지 놀라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걸 골라놓으랍니다. 그러면 그녀가 지금 이제 이거 없으면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없으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이 읽으면 she told me the news고 she told me the news는 뭔가가 부족하거나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문장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로도 충분합니까? 이 자체로도 충분하죠. 그녀가 나한테 그 소식을 얘기해줬다. 그 뉴스 얘기해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당연히 herself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e herself, 그녀가 직접 나한테 그 소식을 말해줬어. 이런 제기대명사로 she를 강조하는 거고 herself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She told me the news herself. 그녀가 직접 나한테 말해줬어. 그 다음에 she is not happy at all 이죠. She is not happy at all.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She is not happy만 해도 됩니까? She is not happy만 해도 문장은 충분하죠.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강조를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없어도 문장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very person.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겠죠. I know the very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뭐 했던 that will do the job. 뭐 할 그 일을 할 바로 그 남자를 그 사람을 알고 있어. I know the very person. 나 바로 그 사람 알아. that will do the job. 그 일을 하게 될.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관계사라 그러죠. 지금부터 어떤 시작한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who 된다 안 된다? 선생님 person 사람이니까 who 되겠네요. 근데 안 된다고 어디서 배웠어? 선행사가 어떤 경우? 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first, the best, someone, anyone,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 all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관계사 뭐를 좋아한다? that을 좋아한다 라고 관계사 파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the very person이기 때문에 who를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the boys가 themselves겠죠. the boys themselves 그 남자애들 걔들이 직접 이런 뜻이라고요. the boys themselves가 직접 cut the grass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습니다. 그 남자애들이 직접 The boys라는 명사를 꾸미기 위한 제기대명사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들의 꾸밈을 받는 애들이 형광펜으로 칠해보면 전부 다는 아니네 참. The very라든지 뭔뭔 self가 나왔을 때는 다 명사고요. 그 다음에 at all은 not at all이고요. 그 다음에 I can't eat anything in the list죠. 됐습니까? 난 도무지 더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I can't eat anything in the list. 난 도무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Because of a stomach. 뭐 때문에? 복통 때문에. 자, 여기다 because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주어 동사가 아니고 because of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때문에 할 땐 because of 쓴다 했었습니다.
주어 동사가 올 경우에는 because지만 주어 동사가 아닌 어떤 명사만 있는 경우에는 because of 써야 된다. 도무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because of a stomach 복통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녀를 전혀 모르니까 I don't know her at all 이죠. 난 전혀 몰라. 나래로 전혀 몰라. 그 다음에 그는 집에 오는 길에 직접 셔츠를 샀다니까 he himself죠. 아이고. He himself bought the new shirt on his way home.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그가 집에 오는 도중에 on one's way home 이런 식으로 그가 집에 오는 도중에 직접 샀어. 뭐 himself는 여기 와도 상관없다 이랬습니다. 강조용법에 제기대명사는 강조 대상 바로 뒤에 오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떤 그가 30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집이다. 이 집을 뭐 바로 그도 꾸미고 있고요. 그가 30년 살았던 집 이러고 있죠. 얘는 이런 거는 관계사가 되어서 뒤로 가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집이야. This is the very house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very house. 이게 바로 그 집이야. That he has lived in for 30 year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을 썼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 여기 that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모두 확인해야 돼. 여기에 in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in이 없어. 여기 in이 없으면 여기에 that 대신에 뭐 써야 돼요? where 써야 되겠죠.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됐습니까? 다음 밑줄신 부분 중 틀린 것은 할 때 시험 문제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in이 없을 때는 왜 where입니까? The house가 그냥 들어가 He has lived the house야 He has lived in the house야 He has lived in the house니까 where는 뭐다 하기 뭐다 in 플러스 which의 의미죠. In which he has lived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where를 쓸 수가 없고 that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관계사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펜이야. 이거 위에 거랑 이거, 요거랑 문장이 무슨 똑같아요. 이곳은 어떤 바로 그 집이다 했고 이것은 어떤 바로 그 펜이다 하고 있으니까 또 관계사로 뒤로 가 있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그 펜이야. This is the very pen이죠. 뭐. This is the very pen. 그래서 뭐 꾸미는 말 뭐 할지 뭐 일단 비워놓고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왜 비워놓냐면 관계 대명사 쓸지 관계 부사 쓸지 나중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찾고 그녀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은 현재 진행형을 하니까 she is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very pen. She is looking for.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e pen이 She is looking for the pen. 전치사 달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명사로서 들어갑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갑니까? 명사로서 들어가죠. 그 말은 여기에다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지 관계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This is the very pen that she is looking for. 그리고 얘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이런 문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This is the very pen she is looking for. 그 다음에 나는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I'm not interested in 쓰란 말이죠. I'm not interested in. 그냥 난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하면 나는 과학에 관심이 없단데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하면 과학에 관심 없던데 전혀 라는 말 넣으라 했으니까 at all 하면 되겠죠.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t all. 난 전혀 관심 없어. 그래서 at all이 not at all. 어이구 미안합니다. 여기 not을 안 썼네.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t all. 난 전혀 과학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at all이 not을 강조하는 부정어의 강조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강조 부분은 쪽 뭐 배운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it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써라 뭐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줄에 밑줄 쳐 있지 않은 거는 뭐만 밑줄을 칠 수가 없다. 자, 1번 A의 1번 문장만 가지고 설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she met the doctor the actor at the airport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끊어 있게 하면 어떻게 했나? 누가 뭐 했다? she가 met 했다, whom, wher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 칠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얘. 지금 밑줄 친 것들,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한 것들이 뭐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문장도 끊어 읽게 하고 저 초록색 형광펜 칠해 보겠습니다. John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입니다. 누가 뭐 했다? John이 returned 했다. What? when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거 얘 강조할 수 있고 얘 강조할 수 있고 얘 강조할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잘라 보겠습니다.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last week 하고 있죠. 누가 다? They가 started 했다. What? when?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it that 강조 부분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 얘랑 얘랑 얘죠. 그 다음 녀석 Tom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Tom이 뭐 했다? recommended 했다. What a good place for lunch 이렇게 되죠. 얘는 your good place for lunch 한 덩어리입니다. a good place for lunch의 뜻이 뭐니까 점심 먹기 좋은 곳이죠. 얘가 그래서 어떤 좋은 곳? 어떤 좋은 곳? 점심 먹기 위한 좋은 곳. 어떤 시니까 얘는 한 덩어리입니다. 어쨌든 이때 강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거 얘랑 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그래서 누가 뭐 한다? Based 한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강조할 수 있는 건 This movie랑 그 다음에 on a true story.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탐은 점심 먹기 좋은 곳을 추천했다고요. 3번은 그들은 지난주에 뭐 댄싱 클래스를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제 쟈니 어젯밤에 그 돈을 돌려줬다고요. 1번은 그녀가 그 배우를 공항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칠하지 못한 부분 칠하지 못한 부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동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 수업하면서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뭐 지금 she를 강조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it 하고 뭐뭐뭐 쓰고 that 쓸 건데요. 그럼 it 다음에 be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뭘 쓸지 it 다음에 올 be 동사 뭘 쓸지는 누구를 쳐다보면 돼요? 누구 쳐다보면 된다? that을 쳐다보면 되죠. that 됐습니까? that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it 다음에 올 be 동사는 was가 되겠죠. it was she it was she 됐습니까? 바로 그녀였어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녀였어. 그러면 that 뒤에 이제 얘 빼고 나머지는 쭉 그냥 쓰면 됩니다.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It was she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관용이라는 건 원래는 틀리지만 맞다고 해주는 걸 관용적이라 합니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냐면 어떻게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It was her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it was she be 동사 뒤에 she가 올 일이 잘 없죠. 원래 평상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it that 강조구 원래는 she를 써야 되지만 it was she가 워낙 이상하고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it was her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 주문으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후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많아요. It was she who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되고요. It was her that met the actor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ohn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 하고 있죠. John이 어젯밤에. 그러면 자 일단 it 쓰고 그 다음에 that도 써놓겠죠. 자 그럼 it 뒤에 비동사 와야 되는데 returned 보고 뭘지 정하면 되겠죠. returned니까 returned가 과거니까 it was 하겠죠. it was 그 다음에 강조받고 싶은 the money. it was the money. 뭐라고 한 거야? 바로 그 돈이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강조구문에서 it하고 that 사이에 the money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쭉 쓰면 돼요. Johnny 뭐 했던 건 returned 했던 건 언제? last night에. 자네 어젯밤에 돌려줬던 건 바로 그 돈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예를 보고 하면 되죠. 그래서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바로 뭐다? which죠. the money가 명사기 때문에 was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it was the money which John returned last night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적어 어떤 사물이 강조받고 있죠. 그런 경우에 뭘쓸수 있다? 위치도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 3번. They started a dancing club last night. 그래서 it 해놓고 뭐 이제 계속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여기에 met도 그렇고 returned도 그렇고 started도 그렇고 recommended도 그렇고 뭐 5번 빼고는 다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it is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해놓고 that 쓰고 그 다음에 it 하고 that 사이에 last week라고 쓰면 되겠죠. it was last week 바로 지난주였어. 누가 뭐 했던 건 that day started 했던 건 그들이 시작했던 건 무엇을 어 댄싱 클래스를 그들이 댄싱 클래스 뭐 음악 춤 수업이겠죠. 춤 수업을 시작했던 건 바로 지난주였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last week가 강조받고 있죠. last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이번 쓸수 있는 건 뭐다? when이다. it was last week when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 후가 몇 가지 종류가 돼버렸냐. 후가 who are you 할때 의문사 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관계사 후가 있었죠.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후가 생긴 거죠. which도 마찬가지죠. which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사죠. 어느 것 이란 뜻의 which죠. 근데 얘도 관계사도 됐죠. 그게 두 번째 배운 위치죠. 그럼 세 번째 it,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위치라는 세 번째 종류도 생기고 when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when do you go 할 때는 의문사, when I was young 했을 때는 접속사. when은 네 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의문사 언제란 뜻의 의문사, 뭐뭐 할 때란 뜻의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n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when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탐을 강조하라 그랬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과거 시제니까 뭐 바로 탐이었어 이말 만들란 말이죠. recommended가 과거니까 it was Tom. that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됩니다. that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Tom이었어. That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점심 먹을 괜찮을 곳을 추천했던 사람은. 그러면 이번엔 it하고 that 사이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o가 가능하겠죠. 바로 Tom이었어. It was Tom who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5번.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는 빼고 A True Story만 강조하라고 했어. A True Story.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is based가 현재 시제니까 드디어 it was만 계속하다가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It is a true, 아이고, it is a true story 하는 거죠. It is a, 더럽게 안 틀리지, story.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that, 남은 거 쭉 쓰면 됩니다. That this movie is based on. 그래서 바로 실화입니다. 이 영화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근거하고 있는 것은 실화예요, 실화. 이 영화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 트루 스토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조받고 있으니까 what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에 what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which가 가능하다. that 대신에 it is a true story which this movie is based on. 오케이.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 자, B 문제는 이때 강조 구문을 바로 장문하라는 건데요. 이때 강조 구문 장문할 줄 알면 강조 구문이 아닌 것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 그러니까 얘가 그의 컴퓨터란 말이 it하고 that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 이런 식으로 his computer를 강조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사람, 그 남자 컴퓨터였어. It was his computer. 바로 그 사람, 그 남자 컴퓨터였어. That I used.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누가 뭐 했다. I가 used 했다. 무엇을? his computer를. 이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강조받을 수 있는 거 다 표시하면 바로 나였어요. 그의 컴퓨터 사용했던 사람은.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 his 컴퓨터였어요. 내가 사용했던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I가 강조되면 it was I that used his computer. 이렇게도 되고요. 근데 that was I는 잘 할 일이 없죠. 그래서 that was I 대신에 I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겠다. that 아 참 it was I 대신에 it was me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이 원래 문장이 이거였는데 얘도 강조 it that 부분으로 강조할 수 있고 얘도 it that 강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강조했을 때는 it was I 원래 원칙대로면 it was I that used his computer인데 I 대신에 it was me that used his computer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왜냐하면 I는 비동사 앞에 맨날 가있지 뒤에 가는 일은 어색하잖아요. I was happy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was를 쓰기 아 뭐야 it was me that used his computer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다 라고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거 was를 바로 고치라고 한 건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뭘 보자마자 was로 고치라고 했겠어요. 이게 어떻게 is야 was 했던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자 뭐 잭이다 이 사람 바로 잭이다 그러면 잭이었어 이러면 되겠죠. 잭이었어. 그래서 it was Jack 그 다음에 that he left at 하면 되겠고요. It was Jack. 바로 Jack이었어. That he left that.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그러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그래서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o나 whom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Jack who he left that. It was Jack whom he left that. It was Jack that he left that. 이러한 형태가 모두 같은 it that 강조 구문이 될 수 있다. 어 선생님 왜 아까는 이 경우에는 뭐 who라고 했는데 왜 이 경우에는 whom입니까? 지금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죠. 원래 문장은 뭐였기 때문에 he가 뭐 했다? left at 했다. 누구를? 잭을. 그가 잭을 비웃었다. 강조받지 않았던 문장은 이거죠. 그는 잭을 비웃었어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강조받을 수 있는 건 얘랑 얘가 강조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강조받았어요. 그러면 left at에 무슨어가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도 되고 훔까지도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아 여기다 써놨구나.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왜 훔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원래 문장이 Tom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로 주어가 강조를 받고 있죠. 주어는 훔에 대한 훔이 누구를 이란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는 훔이 못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that을 훔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했는데 가만 봤더니 이게 어? 이때 강조구문의 대신데 훔으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물어봤어. 이 자리에 훔이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을 얼른 평범한 문장,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봅니다. 응, 바꿔봤더니 어? 보니까 탐이 나오고 된 나오면 동사가 바로 나오네? 그러면 이 추천했던데 아 얘가 주어였구나. 그럼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뭐였으니까 탐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했으니까 지금 주어가 강조를 받은 거구네. 그러니까 주어가 강조받았던 얘기는 이 자리에 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강조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도 되고 훔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생략 안 됩니다.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건 바로 어제였어. 바로 어제였어 이 말이죠. It was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It was yesterday that she advertised the product. Advertise란 단어도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만날 거예요. Advertise 뭐하다? 광고하다죠. 광고하다. Product는 상품이죠. 상품. product, produce, productive, production 뭐 이런 파생어들 앞으로 알아둬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n도 사용이 가능하다. It was yesterday when he advertised the product. 어제였어? when she advertised the product.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했던 건. 그 다음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어. 그래서 그 식당에서 라는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를 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식당에서였어. It was at the restaurant. at이 왜 있어요? 야 그 식당에서라며. 그 식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야지 될 거 아니야. It was at the restaurant. I met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 칸이 아 여기 두 칸인 거구나. 어쩐지 아 이 좁은 데 레스토랑 다 쓰라고. It was at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that I met him first.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그 식당에서였어.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것은.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다? At the restaurant는 뭐에 대한 대답? 이거 at the restaurant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re를 쓸 수가 있다. It was at the restaurant where I met him first.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느냐에 따라서 that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명사가 강조받을 때 어떤 물건 명사가 강조받을 때는 뭘 쓴다? what이 아니고 which를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길에서 동전을 주었던 사람이죠. 주운 행동 언제 한 거예요? 과거에 했단 말이죠. 여기에 뭘 보고 알아요? 여기 was가 있는 거 보고 아는 거죠. 주었던 사람은 바로 폴이었어. 그럼 바로 폴이었어. It was Paul that 뭐했던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하면 되겠죠.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길에서 picked up a coin 한 사람은 폴이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습니까? 누가 주었니? 누가가 강조받습니까? 누구를이 강조받습니까? 누가 강조받고 있죠? 아이고 뭐야. 그래서 얘는 후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후면 된다 안 된다?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인 폴이 강조받았죠.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하면 누가다 폴이 picked up다 이 말이죠. 주어 동사죠 이게. 무엇을 a coin을 on the road. 그러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폴 picked up a coin on the road죠. 주어가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om은 될 수가 없다. 예, 그 다음 그녀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피터다. 그녀를 언제 잘하는 사람이야? 무슨 시제에 잘하는 사람? 현재 시제에 잘하는 사람이죠. 현재 잘하는 사람은 바로 피터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강조받지 않은 문장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냥 피터는 그녀를 잘한다 이 문장이죠. 누가 피터가 뭐한다? 현재 시제니까 knows 안다 누구를 her를 어찌 well 이 문장이요. 강조받지 않은 문장. Peter knows her well. 피터가 그녀를 잘 알아요 중에서 바로 피터다 얘를 강조하고 싶대죠. 그러면 it's고 얘 쳐다봤죠. 그렇죠. 현재니까 it is Peter. it is 바로 피터예요. that 하고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되겠죠. it is Peter that knows her well. 그리고 여기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묻는 순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야 whom이야? 그쵸 주어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whom은 안되고 뭐는 된다? who는 된다. it is Peter who knows her well. 그녀를 잘 아는 사람 바로 피터야.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샀던 것은 이 드레스였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그녀는 어제 이 드레스를 샀어 에서 이 드레스 이걸 강조하란 말이죠. 이거를 일단 강조받지 않은 문장 누가다 she가 bought다 what this dress when yesterday she bought this dress yesterday 에서 뭐를 강조하고 싶다? 디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it 쓰고 그 다음에 bought 봤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was 바로 이 드레스입니다. it was this dress. 그 다음에 that 하고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됩니다. that she bought yesterday. it was this dress. 바로 이 드레스예요. that she bought yesterday.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다? what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ch가 가능하다. it was this dress which she bought yesterday. 그녀가 어제 샀던 건 바로 이 드레스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태 강조문 봤고요. 도치는 뭐 다음 시간 도치 좀 설명하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책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할 것들 중에 두 가지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같이 할 건데요. 문법은 고등부 문법 교재 가지고 할 거고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리딩 교재를 리더스뱅크 5로 할 거예요. 리더스뱅크 5인데요. 뭐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지금 책 사라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프린트해서 하면 되고요. 자, 리더스뱅크 5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대상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아씨 어려운데 싶을 수가 있어. 단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선생님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웬 파닉스. 자 거기에 오늘 낸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리더스뱅크 5에 1부터 5 거기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1부터 5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클래스 카드 중3 클래스에 있어요. 중3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할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마 데이 6인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28일까지 숙제가 하나 있고 내년 1월 1일까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1월 1일 쉬는 날인데요. 그 전날 끝내놓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지금 했는 이 리더스뱅크 5에 관련된 건 어디 있냐면 중3 클래스에 있습니다. 중3 클래스 제일 위에 여기 이겁니다. 또 엉뚱하게 이거 막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여기 제목을 잘 보세요. 5에 1부터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72카드고요. 오케이 워드마스터 못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